네, 온라인 게임이나 PC 게임처럼 보통 게임하면 남성들의 오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모바일 게임만큼은 사정이 다릅니다. 스마트폰 3천만 명 시대, 20, 30대 여성들이 모바일 게임의 주요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창원 기자입니다. 카페에 모인 20대 여성들이 휴대전화 속 게임 화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찻집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들은 게임 속에서 애완견과 아바타를 키우는 주인이 되고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오너가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 게임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게임은 이동 중에 되게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게임 이용자 가운데 모바일 게임을 하는 여성은 2009년 13.4%에서 올해 36.2%로 크게 늘었습니다. 남성 이용자의 두 배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고 죽이는 온라인 게임과 달리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성을 살린 게 많습니다. 여성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게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하나가 될수 있겠고,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좀더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인 된다거나, 뭐 색감이 있어요.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색감들. 게임 업계도 앞다퉈 여성용 모바일 게임을 내놓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지난해 3,800억 원에서 내년에 5,800억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여성들이 한국 게임 업계 성장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창원입니다.